성경의 시간과 공간, 간격 이론 2부입니다. 창조의 때에 지구가 다시 재창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간격 이론은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가 멸망을 받아서 1장 2절부터 시작된 창조에 대해 지구가 다시 재창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1장 2절부터 시작된 창조에 대해 지구가 재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을 때 지구는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전후로 바울이 말한 불에 의한 멸망과 직접 비교가 될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멸망시킨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에서 하늘은 우리 지구의 하늘이나 태양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과 직접 비교가 될 수 없으며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나온 창조의 첫째 날에 이미 지구가 있었고 이미 창조된 지구를 중심으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지구를 다시 창조하실 것을 말하는 요한 계시록 20장과 21장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온 창조와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된 인류가 살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살아갈 곳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이 불로서 멸망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인류의 멸종이 아니라 의인들을 살리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의인들이 새로 창조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때에는 그 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로 땅에 다시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첫 인류를 만들어서 세상에 번성케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조상이었지 그 전 인류의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된 인류가 살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살아갈 곳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 전에는 우주가 없었기 때문에 우주가 멸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인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난 후 창조의 첫째 날까지 얼마나 긴 시간의 간격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간 동안 지구에 생물체가 살았다는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2절 전에 지구에 생물체가 살아 있었는데 간격 이론이 믿는 것 같이 노아의 홍수 같은 큰 물의 재난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체가 멸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홍수가 빛을 없앴으며 노아 홍수 때에도 죽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멸망당했고 왜 태양이 없어졌으며 왜 달이 없어졌고 왜 별들이 없어졌겠습니까? 또한 물이 하늘을 없앨 수 있습니까?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궁창 아래 물이 저절로 한 곳으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지구는 물과 흙이 섞여 있는 상태로 묻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와서야 식물을 만들기 전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물을 모으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물들이 모아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구에 생물체가 살고 있었는데 물로 그 생물들이 멸망당했다면 그때 이미 중력은 있었어야만 하고 물은 궁창이 적당한 양을 갈라놓았을 때 저절로 중력에 의하여 묻이 드러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지구는 행성으로서 어떠한 모양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모양이 없는 형태로서 물과 흙이 섞여서 큰 액체와 기체의 덩어리 같은 무형체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가리키고 공허하다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지금처럼 지구의 핵이나 고체적 물질이 지구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겉과 속에 분리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태는 아직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물체가 살 수 없으며 홍수도 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론은
성경으로나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단순한 가상적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간격이론은 창조론적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 진화론적 이론인 것입니다. 간격이론은 인류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된다고 믿고 있으며 인간의 미래는 죽음과 이별과 다시 태어남과 멸종과 창조가 반복 속에 있다는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더 가까운 이론입니다. 또한 간격이론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멸망을 반복해서 행한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으며 의인이건 악인이건 때가 되면 모두 멸망받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복음과 사랑과 심판에 관한 모든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고 곡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간격이론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